어제 급식 조리원들이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가졌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의 급식 조리원의 노동 환경의 현 주소 살펴보겠습니다. 한나라 리포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광주 학교 급식 조리원의 산업재,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계속돼서 지속되어 온 문제인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학교 급식 조리원 노조는 노동 강도에 비해서 조리원은 부족하고 시설 개선 역시 미비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 뉴스 보도를 통해서 그 상황 듣고 오겠습니다. 광주 지역 학교 급식시설 개선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급식 종사자를 위한 건강검진과 개선 사업을 추진했지만 개선 실적은 지난해 320개 학교 가운데 10개 학교인 3.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 급식소 조리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인 조리흉에 항상 노출된 채 일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광주 전남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 네. 어떻습니까?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학교 급식 종사자의 산재 발생 건수는 1794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최근 4년 사이에 발생한 광주 지역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모두 139건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학교에서 매일 한 끼 이상 아이들 식사를 하고 있고 이제 학교 급식이 아이들의 이제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데 조리사들의 노동 환경은 열악하고 위험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손가락이 잘리고 발등이 찢기는 상처뿐만 아니라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화상을 입거나 어깨, 허리 등 근골격계 질환 그리고 끼임 사고 여기에 폐암 발병까지 잇따르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안전사고도 네. 자주 일어나고 있군요.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충남도의 경우를 보면 최근 학교 급식시설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이 조례안에는 학교 급식시설의 안전한 근무 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고 합니다. 예, 내용은 뭐가 들어있습니까? 주요 내용으로는 환기시설 및 공기정화 설비 설치, 그리고 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확보, 그리고 급식 종사자 교육, 그리고 급식 종사자 배치 및 인력 운영 등에 대한 내용 등을 자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얼핏 들어서는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게 지금까지 실천이 되지 않고 있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광주 지역의 학교 급식 조리원 어제 기자회견 열었고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다치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동안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광주시 교육청은 조리원 노동 환경 문제를 논의해 왔습니다. 학교 급식 조리원 노조는 조리원의 증원을 요구했는데요. 최근 광주시 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추가 채용 없이 현재 인원을 유지하겠다라고 통보를 하면서 기자회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안전한 학교 급식 환경 조성하고 인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기는 한데 일단은 수적인 면에서도 부족하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증원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사람당 담당하는 학생 수, 즉 감당하는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증원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일의 양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안전적인 면에서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광주시 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 추세로 볼 때 굳이 조리원을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학생들이 현재 줄고 있기 때문에 조리원의 숫자를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증원 효과가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조리원 한 명당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뭐 적당한 수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상황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진혜순 광주 지부장 전화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셨습니다. 어떤 주장하셨습니까? 네, 급식실 조리원 인력이 지금 몇 년째 30% 미달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한 명의 급식 노동자가 평균 65명분의 조리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광주의 학교 급식 노동자는 한 명당 120명에서 160명 정도의 조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강도 노동으로 인해서 매년 산업재해가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배치 기준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노사가 6개월간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교육청이 아무런 대책을 내오지 않고 작년과 동일한 총수를 유지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개선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 명당 학생들의 수 이게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매년 극간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다 구간별로 인원이 다릅니다. 아, 그렇다면 이게 적정 인원을 어떤 식으로 알아봐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도 이 적정한 인원을 찾기 위해서 같이 TF팀을 구성하자고 하고 있고 네. 중앙에서도 노동연구소를 통해서 그 연구하신 분이 이번에 며칠 전에 국회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네. 그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 명당 100명 정도 이렇게 하면 적당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신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한 명당 지금 120명에서 16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160명이요. 예, 이 정도면은 일의 강도는 얼만큼 되는 겁니까? 한 명당 흑백 요리사에서도 6명이 100명의 인원을 요리를 하는데도 굉장히 버벅거렸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는 한 명당 120명에서 160명의 밥을 해야 돼요. 그럼 굉장히 노동 강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숙련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인원인 거죠. 그렇다면 신규 채용된 이분들은 더 이 노동을 감당하기가 힘든 노동 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직원은 어느 정도나 요구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거는요. 24년 배치 기준을 현원 유지하고 있는데 내년에 3개 학교가 개교를 합니다. 네. 그러면 적어도 현원 유지라고 하면 현재 학교 외에 이 새로 개교하는 급식실에 배치되는 인원은 더 충원해달라는 요구가 1차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요구하는 100명당 1명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당장 채용해달라는 게 아니라 중장기 계획을 내와서 같이 논의하자고 저희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그냥 현행 유지다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신설 학교가 세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까? 네. 그러면 그곳에는 어떤 조리원이 가게 되는 겁니까? 아, 전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매년 학생 수가 입학 인원이 다 다르잖아요. 초등학교, 네.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다 보니까 이 인원을 현재 배치된 현재 24년에 결정된 배치 기준에 의해서 식수 인원이 결정되다 보니까 식수가 많이 남거나 하면 감원을 시켜서 전보를 보내고 배치를 하는 거죠. 아, 해마다 이제 학생 수가 주니까 네. 그만큼 이제 그건 광주시 교육청의 입장이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조리하고 계시는 주변 환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환기시설이나 이런 거는 잘 설치돼 있습니까? 환기시설은 저희가 개선 문제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예. 저희가 2년 전에 이런 개선 문제 관련해서 빠르게 조사를 했는데 98%가 시설이 열악하다. 나와서 지금 교육청과 얘기를 해서 환기구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7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네. 광주교육청이 요거는 초기에 대처를 빠르게 한 편입니다. 네. 근데 예산 문제도 있고 중장기 계획이다 보니까 이게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게 실정이고요. 네. 인력 충원 문제 관련해서는 예산이 줄었다고 급식 인력 부족 사태에 대해서 좀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게 교육청의 현실입니다. 네. 예산 문제에도 저희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만 네. 나라에서 내려오는 교부세가 많이 줄어서 여기저기서 네. 지금 예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네. 원인을 찾자면 거기서부터 찾기 시작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우선 가장 문제되는 것이 폐암 발생하고 환기시설 네. 이런 환경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있다고 나왔습니까? 조사 결과. 일단 적정 인력이 배치되지 못하다 보니까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환기구가 지금 개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8%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온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튀김 요리, 그러니까 조리용 같은 경우는 튀김이나 전 요리에서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적절하게 배치되지 못하다 보면 한 명이 한 시간 일할 거를 두 명이 한 시간 일할 거를 한 명이 요걸 다 감당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서 나는 조리 휴무를 더 많은 시간 쏠다 보니까 이것들이 축적이 돼서 조리 휴무에 많이 노출이 되고 이것이 폐암의 원인이 되는 거죠. 네. 인력이 그만큼 많다 보면 일을 분담하게 되고 조리 휴무에 노출되는 환경이 시간이나 이런 환경이 더 감소하게 되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환경이 더 많이 노출되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네. 수와 산업재해 네. 건수와 연관성이 네.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네.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광주 지역에 폐암 산재 소식 자꾸 들리는데 어느 정도나 종사자들의 피해가 있습니까? 저희가 폐암 2년 전에 중앙과 같이 이제 폐암 산재를 조사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폐암으로 판정된 노동자는 11명이고요. 광주교육청이. 지금 조리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광주에서. 조리원이 광주에서 정원이 1,235명입니다. 네. 그중에서 11명이 지금 폐암 진단을 받았고. 네. 그리고 최근에 PCT 검사라고 해서 폐암 관련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결절이라고 해서 약간 종기 같은 것 이렇게 발견되신 분들은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재검진을 하게 돼 있는데 그분이 2년 전에 했는데 굉장히 빠르게 2년 만에 폐암 3기로 판정을 받는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2년 전에 PET CT 검진을 한 이후로 정기적인 검진에 대해서 계속 노동조합이 요구를 했지만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결정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라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전에 검사했던 분이 바로 폐암 3기가 판정이 난 거잖아요. 현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정기 검진을 정례화해야 된다. 지난번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정례화해서 이런 폐암 만약에 발생을 하더라도 예방을 해야 되겠고 요구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빨리빨리 취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게 현장 조합원 조리원 선생님들의 입장입니다. 건강검진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까? 아 건강검진 말고 네. 폐암 관련해서 PET CT를 찍는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아. 일반적으로 검진은 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검진도 네. 하고 현장에서는 급식실 현장 조합원들 한해서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더 검진을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잡아내지 못하니까 제가 PET CT 사업을 추진했고 여기서 이제 폐암으로 발견된 사례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거는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이나 교육청에서 나온 결과고요. 네. 저희 노동조합이나 이런 걸에 의뢰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폐암 이런 거를 진행하시는 분도 있어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쉽게는 저희가 노동조합에서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11명이라고 하지만 더 많은 인원이 폐암에 걸렸을 수도 있다는 게 노동조합의 의견입니다. 네. 조리실에서 얼마 정도 일을 하면 네. 이렇게 직업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발병을 합니까? 보통 노동부 판정으로 인해서 10년 정도 하면은 위험 인자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준이 10년 정도 됩니다. 네, 네. 혹시 안전 장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현재? 현재 안전 장치요? 네. 환기 시설 개선을 환기 시설을 바꿔야 되고요. 이제 27년까지 하겠다고 한 그거 하나. 네, 예. 예. 그거 하고 지금 뭐 튀김기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기름에 튀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오븐 요리로 많이 대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판이나 이런 것들도 앞에 가로대가 막혀 있지 않으면 바로 환기구 나가기 전에 저희가 중간에 호흡기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기류의 형성을 바로
수 바로 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벽면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벽면을 세우는 작업들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학 중에만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급식을, 네. 급식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학기 중에. 예. 그러다 보니까는 여름방학과 겨울에만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더딘 게 나아가고 있는 상태죠. 현재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창구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교육청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고 해서 여기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예. 저희도 이번에도 조리원 배치 기준 관련해서 TF 회의도 하고 했지만은 저도 이번에 5개월간 TF를 했지만 결과는 현원 유지가 된 거라서 저희도 기자회견도 하고 지금 교육청에 답을 드릴 때까지 노숙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받아들여진 내용은 없습니까? 네? 받아들여진 내용은 없습니까? 5개월 동안 서로 대화를 하셨으면. 네. 예. 현원 유지라고 해서 저희는 계속 증언을 요구하고 있고 예. 하는데 교육청에서 더 이상의 안을 내오고 있지 않아서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더 나은 답을 요구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 입장은 그러니까 광주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게 네. 받아들이고 있으신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요. 네. 노동조합에서요. 네. 노동조합에서는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개교하는 학교에 배정된 11명의 인원은 증원이 돼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요구하는 1인당 식수 100명에 맞춰서 조리원을 3개년 계획, 적어도 3년 정도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내와야 한다는 게 저희 노동자의 입장입니다. 네, 일단은 교육청의 입장은 세수가 많이 줄어서 더 늘리는 게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아까 말씀을 하셨었고 그렇다고 해서 조리원들의 건강권이 침해받는 것을 우리는 묵과할 수는 없다라는 이제 입장이신 것 같고 네. 예. 광주시 교육청에 한 말씀 해주시고 전화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떠한 것도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K급식이라고 자부할 정도인 학교급식의 자랑 뒤에는 급식 노동자의 생명이 녹아있는 현실이 지금 몇 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의 급식이라는 오명을 벗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광주교육청에 어떤 예산보다도 더 우선 배정해서 획기적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진혜순 광주지부장과 전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급식실 환기시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렸고 그리고 실제로 급식 종사자의 폐암 가능성, 뭐 발병률 이런 조사된 자료 있습니까? 네, 이 급식 종사자의 폐암 산재 신청수를 보면 굉장히 좀 심각한 편인데요. 지난 9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폐암 산재 신청을 한 급식 종사자는 모두 79명입니다. 이 가운데 10명이 산재로 승인되었고요. 예. 산재 인정을 받고 사망한 급식 종사자가 5명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편입니다. 이에 대해서 광주시 교육청은 현재 현대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노동 환경이나 노동 강도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게 입장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광주시 교육청 시설과 이기호 담당자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예, 지금 급식실 환기 개선은 202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2024년 사업까지 해서 예, 겨울방학 공사까지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급식 종사자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 보호를 위해서 지금 환기 개선 사업으로 일단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업인데요. 그 폐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환기 사업인데 지금 수요자 그 모두 만족하고 있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조리 종사자들의 그 안전과 환경을 위해서 그 전기 인덕션으로 교체하는 주방기구 교체 사업도 같이 병행해 나가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내년 겨울방학 때 최초 그 동부 서부 우리 본청에서 4개 학교를 그 인덕션 공사, 환기 개선 공사, 그리고 내부 시설 보수 공사까지 한꺼번에 진행하는 학교를 시범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말씀 좀 들어봤는데 일단은 급식 종사자를 증언을 하는 게 아니고 시설을 현대화를 하겠다는 이야기처럼 좀 들리고 있고 열악한 노동 환경을 해결하겠다는 이야기 이제인데 광주시 교육청 입장인데 이건 이제 노조가 요구하는 수 증언하고는 이제 배치되는 이야기거든요. 네, 조금 차이가 네. 있어서 일단 개선은 될까요, 이렇게? 사실 좀 노동 강도가 굉장히 센 편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이제 진혜순 광주 지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조리사 한 명당 120명에서 160명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게 다른 것과 좀 비교를 해보면 확연히 좀 크다, 높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 집단 급식을 하는 8개 공공기관의 급식 종사자는 보통 1인당 평균 급식 인원이 64명 정도로 담당하고 있고요. 육군 기준, 즉 군대의 경우도 75명까지만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급식 종사자가 굉장히 많이 담당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예, 어느 정도의 업무량은 물론 다 곳곳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수면에서는 비교가 되는군요. 네, 한 두 배 정도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교직원과 공무직원을 제외한 오로지 학생 수 기준으로만 급식 인원을 결정해서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도 한 가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광주 남구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는 실제 급식을 하는 인원이 600명은 넘지만 학생 수인 540명에 맞춰서 식자재 공급과 조리사 인원이 배치되고 있어서 이건 역시 노동 강도 굉장히 센 편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또 다른 문제도 말씀해 주시죠. 네. 현재 상당수 시도교육감은 학기 중 학교 급식을 방학과 아침까지 확대하는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요. 하지만 방학 중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데다가 방학 기간에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이 급식 종사자의 반대로 현재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시도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방학 중 급식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노동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실시해야 한다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너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근무 시간을 좀 조정하고 또 조리 시설을 현대화해야 한다. 그래서 과도한 업무를 줄이고 또 조리 흄, 즉 미세먼지 등에 노출되는 이런 시간들을 줄여야 되고 또 환풍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거를 발견하게 되었고 특히 이제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전 급식 관련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4년마다 기본 계획을 세운다든가 또 실태 조사를 시행해서 결과에 반영한다든가 또 급식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든가 또 환기 설비 소방 시설 등을 잘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모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 전남 지역도 이런 것들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그렇습니다.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렇게 해서 계속해가지고 노동 강도, 뭐 열악한 노동 환경 이것 때문에 산업재해가 늘어나다 보면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할 마음이 없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광주 전남 지역 학교 급식 종사자 퇴직자 중 자발적 중도 퇴사의 비율이 절반에 달합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학교 급식 종사자의 퇴직자가 1만 4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처럼 근무 환경이 개선되지 못할수록 학교 급식 종사자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급식 환경,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학교 조리 종사자들의 고충 귀 기울여 듣고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아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